여기는 알포인트 고립 151째. 우리 소대원들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. 소대장님,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아니, 괜찮아. 아닙니다. 의무병! 의무병! 총성!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겠지? 그렇습니다.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. 그래, 내 상태 좀 봐주지. 좀만 잠시만. 아니,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이것은? 이것은 뭐? 내가 그 여자친구랑 그 펜션에 놀러 갔는데 당일치기! 아이, 당일치기 너무 싫어. 1박 2일이 좋아. 아이, 그게 아니고 아이, 놀러 갔는데 어디로 갔더라? 서울은 아니었고 좀 밑에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. 아, 지방 간 거네. 예, 지방 간입니다. 이게 뭐야 지금! 빨리 치료해, 좀 치료. 예, 뭐 치료는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치료인데? 그 김연아가 그 대회 끝내고 그 다른 선수들이랑 뭐 쇼하는데 그게 뭔 쇼지? 갈라 쇼! 갈라. 예, 배를 갈라야겠습니다. 갈라! 그냥 갈라! 갈라! 야! 그러면 낫는 거야? 이거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오징어처럼 생겨가지고 요만한 건데, 요만한 거. 주꾸미. 응, 넌 주꾸미야. 주꾸미야! 이게 뭐야? 안 되지! 놀라! 잠시만. 야, 대체 구조대원은 언제 오는 거야? 자기들, 괜찮나?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구조작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난민 대령이다. 유대령님, 하지만 다 끝났습니다. 통신장비가 다 고장나서 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. 너희 아직 전쟁 초보야! 동신 장비가 없어도 절대 문영의 필요 없다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예. 자, 내가 오랫동안 캐온 전서구가 있다. 전서구? 전서구라면 새 말씀이십니까? 그래, 그 전서구에 이쪽 지를 달아 본부에 보내면 우린 반드시 살 수 있다. 알겠나? 됐다, 일병. 자, 우리 살 수 있어. 그렇습니다. 연락만 되면 돼. 네, 자, 홀홀 달아. 자, 이거 닭 아닌가, 여기? 근데 닭이 나나? 날개 있는데, 여기. 날개는 있지, 근데 못 날아요, 얘는. 죽는 건가? 야, 이거 이런 걸 기억해. 아니, 그거라도 좋아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누구세요? 적군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. 이제야 살 것 같네요. 저희도 다 틀렸어요. 아무래도 적군으로부터 도망 나올 때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. 그 흔적을 보고 곧 따라올 겁니다. 제가 그 흔적을 지워드릴게요. 아니, 어떻게 흔적을 지운다는 거예요?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깔끔 세제인데요. 이렇게 칙칙 뿌려만 주시면요, 묵은 때 찌든 때 다 지워드립니다. 이게? 여러분, 사실 이게 검은색 옷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? 그만큼 잘 지워드립니다. 저희 시어머니는요, 잘 지워진다는 얘기만 듣고 이걸 얼굴에 뿌렸다가 세상에 주름살 싹 지워가지고 요새 클럽 다니세요. 그게 뭐 말이에요, 그게? 집에 말 안 듣는 아들 있으시죠? 예. 호적에다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. 호적에서 싹 지워버려. 그게 되나, 이게? 아, 저 신호위반 벌점 좀 지워주세요. 나 거기 무슨 신호위반 벌점이야? 저기 안 사요. 아이, 휴가 끝나고 복귀했는데 너희 고참이, 야, 너 왜 하루 일찍 들어왔냐? 하루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뭐하는 거야? 제가 너무 지쳐서 그만. 이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적군을 공격해요. 지금 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. 적의 암호문을 푼다면 모를까. 맞아. 푸는 건 제게 맡기세요. 그거 풀 수 있어요?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안마기인데요. 안마기로? 뭉친 근육 다 풀어드립니다. 저희 아버님은요, 이제 안방에서 주무실 때 어머님 대신 얘 눕혀놓고 주무세요. 이제야 참사랑을 찾으셨대요. 얘가요, 누적된 피로 풀어주죠. 스트레스 풀어주죠. 심지어는요, 고3 아들 수능 문제까지 풀어버립니다. 이게 뭘 풀어버린다고? 집에 바람난 남편이 쓰세요. 그럼 남편 핸드폰 위에 올려놔보세요. 비밀번호 다 풀어버립니다. 다 잡아내는 거예요. 사주 좀 풀어주세요. 제가 복채 좀 드릴게요. 사주를 풀어야 사주 풀이 안 저기요, 안 사요. 너 6개월 만에 후임 들어와가지고 좋아했는데 조폭 출신이야. 야, 무서워서 어떻게 해. 잘안 되지. 이봐, 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.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. 대령님, 진정하세요. 괜찮아. 저기, 진정할 때 좋은 거 없어요. 진정할 때? 진정할 때? 피부 진정 시에는 바로 이 알로에 팩인데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떼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요, 트러블 바로 진정되는 겁니다. 나 트러블 없이 죽는 건가? 와, 진짜 다들 미쳤어.